사진은 남한산성입니다. 날씨는 북한데 영상 뭐 영도 이런데 눈 쌓이고 얼었고 또 남한산성과 어우러져 아주 멋진 모습입니다. 2024년 1월 4일 2627일 1일만보 1717일 남한에서 일주했고요. 2024년도 이벤트 11개 중에 다섯 번째 건데요. 하나 했습니다. 딜리버리 2306일이고요. 이거는 8km 정도 되고요. 눈 얼음이 없으면 2시간이면 돌수 있는데 어제는 이건 한 3시간 가까이 걸었습니다. 눈과 얼음이 있어서요. 아주 멋있는 하루였습니다. 남한산성이 산성이지만 사실은 등산에 가깝습니다. 획득고도 600m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젠이 필수고요. 사진을 보시면 아주 멋있습니다. 입구 남문이었고요. 이런 것들 멋있죠? 예, 기온은 영상 뭐 영하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디 영하 뭐한 10도 돼 보이죠? 이게 흐린 이유가 살짝 눈이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멋진 남한산성 일주였습니다. 2014년 1월 4일입니다.